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핵심 임명직 당직자들이 주말인 오늘 오전 일괄 사퇴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숙환 기자. 네,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완패한 지 사흘 만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공지를 통해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이철규 사무총장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자신의 SNS를 통해 사무총장직 사임을 결정했다며 하루속히 당이 하나 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여 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도 정부와 당의 성공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백의종군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박대출 정책의장도 사퇴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임명직 당직자인 배현진 조직부총장과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사퇴는 결국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6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보선이 참패로 끝나자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고 신속히 쇄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들과 1대1 면담에 나서며 혁신한 여론 수렴에 나선 바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